모두 잠에 들어 있는 새벽. It's your turn. I don't feel like it. Are you fucking kidding me right now? Jesus, hey! What the fuck? 미치는 힘겹게 일어나 아이들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아이들은 미치는 데이브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Yeah, the dock worker is making me feed the twins. What do I do? Get them to the kitchen. 그리고 분유 먹이는 법을 전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때 Holy shit! Come on, dude. 두 아이는 온 주방을 돌아다니며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아이들을 막은 미치는 열받은 듯 아이들에게 우유를 부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미치는 자신이 사는 집에 아이들을 돌보는데 친구인 데이브에게 전화한 걸까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데이브와 미치가 술을 마시고 동시에 동네의 분수대에 오줌을 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포르노 배우이며 당장 오늘만 보고 사는 남자 미치와 지금보다 더 창창한 미래를 꿈꾸며 스스로를 일더미에 밀어붙이는 변호사 데이브는 서로가 서로의 삶이 부럽다며 술김을 빌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때는 What the fuck? Oh my god. I'm Dave. Oh my god. What the hell is this? Right? I'm a douchebag. A fucking tool. Oh. 자신들이 오줌을 싼 분수대는 사라져 있고 You gotta be kidding me. 당장 회사의 미래가 걸린 계약 관련 미팅을 해야 하는 데이브는 무식하고 폭력적인 자신의 친구 미치에게 부탁합니다. 한편 미치는 오늘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작품 촬영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데이브에게 부탁합니다. 결국 이들은 서로의 직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던 미치는 결국 Lockwood. Yep. Perhaps you'd like to sit on our side of the table. 설상가상으로 데이브가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겉모습만 데이브인 미치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Mr. King Cobby had a question about the EBITDA. Good. Good. What am I saying? EBITDA is bad. Fucking terrible. 미치는 결국 막말만 내지르다가 지난 몇 년 동안 데이브가 쌓아놓은 노력의 결실에 똥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미치의 직장에 도착한 데이브는 오늘 촬영이 어떤 것인지 스태프에게 물어봅니다. You ever hear Skinamax? 그리고 그때서야 알게 된 미치의 인생 작품이 야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촬영. 지나치게 허접한 촬영도 문제였지만 감독은 데이브에게 계속해서 치욕스럽기만 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이브가 거부 의사를 표출하자 결국 감독이 시키는 것을 다 하게 되는 데이브는 사실 이 야동은 유부녀와 바람을 핀 남자가 남편과도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상하고도 이상한 동영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서로의 직장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다 겪게 된 미치와 데이브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데이브의 아내 제이미에게 둘이 겪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합니다. I'm not Mitch. What? I'm Mitch. He's Mitch. I'm Mitch. Somehow we switch bodies. That's and I'm Dave. One thing. I don't that only play Dave your game. Would be able to answer, okay? It's just one question. Please, I'm begging you. Good idea. Okay. When is our anniversary, Dave? April 17th. Next question, please. Wrong. 하지만 결과는 정작 남편인 데이브는 아내인 제이미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참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Fine. What is my favorite color, Dave? 결국 둘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자 이 둘은 다시 분수대의 위치를 찾기까지 서로의 삶에 적응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말투도 행동도 다르지만 미치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데이브의 삶을 잘 꾸려나가기 시작했는데 데이브 역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정이 있을 때를 잠시 잊고 오직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둘은 몸이 바뀌기 전에 서로 부러워했던 삶에 적응해 나름의 목표를 이뤄가며 살아가게 되는데 안정적이고 존경받으며 경제적인 여유까지 넘치는 데이브의 삶을 만끽한 미치.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미치의 삶을 사는 데이브는 다시 몸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마냥 웃지만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남의 인생 살기에 완벽 적응을 하게 된 두 남자는 과연 다시 서로의 몸을 찾아서 돌아가게 될까요? 그게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영화 체인지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